본인은 근심을 안고 있었는지 한해두 해가 아니에요, 지금. 못 벗어나고, 못 피하고, 묶여 있고, 속이 터질 것 같고, 정말, 아, 죽고 싶다. 이거, 근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있다 해도 의지가 안 되고, 본인이 해결해야 돼. 남편한테 뭔가 밀어낼 수가 없고, 해달라 할 수도 없고, 있어도 없는 듯이. 그래서 더 짜증나. 도움이 되거나, 대화가 되거나, 맞아요. 이러면은 좀 의지라도 하게 살겠는데, 기댈 곳이 없다.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휘말렸다. 본인은. 소름 돋았어. 문서 때문에 휘말렸는데, 이게 한해두 해의 일이 아닌데요. 맞아요.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된것 3년.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해결하자니까요. 매일 싸워야 돼. 죽겠어요. 지금 이거 본인은 말고, 이거 한번 터지니까 계속 뭔가, 소송. 네, 계속 터지더라고요. 소송, 네. 관제.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네, 되잖아요. 죽겠어요, 지금. 계속 끌고 오고 달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막 해결에 소름 돋았어. 너무 정확해서. 실마리가 안 보여요.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너가 알아서 해 하고 던져놓고 있고. 이게 뭔 남편이야? 남보다도 못하다. 하지만은 또 애를 생각하면 아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놔두기는 하는 건데, 정말 본인은 남편하고 등지고 있어요, 벌써. 안 살고 싶고, 이것만 해결되면 찢어지고 싶어. 그러려고 마음은 먹고 있잖아요. 근데 또 못한다. 애 생각해서.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서적인 거, 관제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돈도 많이 들었네. 어마어마 예. 네. 들었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네, 크다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도, 정성 들이지 않았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좀 했는데 안 근데 별 먹히는 그게 것 같아요. 없죠. 구슬하고 뭘 해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정성을 들여도. 없어요. 본인은 해볼 거 지금 다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원래 본인이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닌데요, 지금 사는 어디에 곳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본인이 지금 문서 때문에 지금 관제로 엮여 있는 거, 네. 그게 어디예요? 거기도 동작구, 그쵸? 네, 신대방동이에요. 거기는 동작구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들어갔어요. 본인은 동작구로 들어가고부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지금 변동하지 않았어요? 아니, 원래가 관악구 쪽에 있다가 네. 동작구, 그러니까 동작구에 있다가 관악구에 있다가 다시 네. 동작구로 온 그러니까 셈이긴 했죠. 관악구에서 조금 더 좋으려고, 누구나 다 좋으려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맞는가 보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본인은 동작구에서 벗어나야 돼요. 본인하고 여기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운으로 보면은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금전이 다 이렇게 묶였어요. 없어.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사를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 이거 주소는 이거 문처리 해줄 거예요. 네. 주소 좀 불러주세요. 관제 지금 엮인 거. 하고 나서 집도 누가 고발해가지고 뭐 불법 건축물로 최근에 그래서 좀 여기에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사기만 했어? 사서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볼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냐면 그냥 문서만 잡아놓은 게 아니고,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부터 잘못됐네 했는 말이, 본인이 문서만 잡아놓은 게 아니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꼼꼼히 잘 알아보고 샀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서투르다 해야 되겠나? 성급했다 해야 맞아요. 되겠나? 근데 성급하지는 않은데 서툴렀다고 보여요. 맞아요. 뭔가 꼼꼼히 살펴보고, 왜 등기 확인하고, 그리고 부동산 사업자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만난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엮이고, 너무 낚이고, 힘들었어요. 휘말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살아요. 나올 수가 없는 근데 상황이죠. 여기에서 있는 동안은요, 터에 아무리 뭔가를 한다던가 해도요,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 정성도 들여봤다 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이미 돈은 다 떨어먹었고, 여기서 더뭘 버리고 뭘더 내려놨나 하는데, 나와야 돼요. 아닌 곳에서는 나와야지 살아요. 일단은 금전도 다 바닥이고 다 손해라 하더라도 이거 과감하게 던지고, 내가 월세를 살든 정말 좁은 데 살든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다시 일어나서 더 좋은 집을 사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나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걸 겪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요즘 100세 인생인데 이제 뭐 아직 뭐 반틈 정도 살았는데요. 괜찮아요. 본인 차주에 돈이 떨어지지는 않아.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벌고 또 해결하고
사주의 운에서 이 털을 잘못 잡으면서 빚을 지게 돼 있는 운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운에 돈이 나가려니까 이런 데 들어간 거예요. 운이 좋으면 좋은 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던져야 이거 해? 돼. 던져야 돼. 버려야 돼. 아,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싶어서. 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죠? 이거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버리고 싶은데. 버릴 때는요. 금전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줘야 돼 그냥. 아, 그러고 싶어. 근데 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생정으로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 보고 그냥 넘기려고 해도 아예 찾는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거기가 터가 너무 괜찮아요. 누가 봐도 다 탐낼만한데 요즘 뭐 시기가 어쩌다 저쩌다 아니, 이래가지고 탐낼만한데라고 볼 때는 본인이 볼 때 그런 거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기 괜찮다 하지만요 부동산 업자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보는 눈 있어요 좋을 것 같으면 벌써 누가 임차가 있었겠죠 본인이 홀린 거야 이 터에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 혼자 이 터 자체가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귀신터고 음의 기운이 강하고요 여기가 여기 말고 지금 제가 소송 걸려 있는 곳이 그래 네네 근데 약간 비탈진다 그러잖아 완전히 뭔가가 평평한 곳이 아니라 깎아서 했다든지 그 터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기운은 터고 금전이 나가는 터예요 거기는 완전 평진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원래는 약간 비탈이 있었던 건데 깎았던 거 하지만 그 터 자체가 기울고 돈이 새나가는 터라고요 그 터 자체에 터신이 있잖아요 터에 기운이 있잖아 거기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니 또 지금 시기에 당연히 더 안 나가죠 뭐 방침을 하고 한다 해도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본인이 내가 변동을 할 수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참으셔요 아,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 조금 더 참았다가 내년에 정말 손해보고 그냥 다 던지고 다 털고 그러고 나가요. 아직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그래도. 운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좀 살으라, 살 수 있다 하는 운이 들어오고요. 동아줄이 내려오는 운이 들어와요. 네. 정말 3년 고생했는데 그래도 4년 세월 걸쳐가면서 그때부터는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운이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아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아무 방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때라도 나가게 하려면은 옛날에 뭐 정성 들여봐도 효과가 없었다 어쩌다 그거는요. 그 옛날이고 새로운 방침이라도 하세요. 방침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큰 구슬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 터에다가 하는 방침이 있어요. 이 터에서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가요. 안 그러면 안 나가요. 이 터에서 방침했어요? 네, 뭐 알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무슨이 선생님이 네, 오셔서 네. 뭔가 해줬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저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했었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가서 터신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풀고 방침을 해주고 터신을 달래놓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방침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이게 내년에 3, 4월에 나가요 내년 3, 4월 같으면 아직도 본인 생활 때 멀었거든요 멀었지만은 그때를 위해서라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지금 터의 운기를 바꿔놔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좋은 인연을 땡겨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부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어떻게 술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터에 가서 그 조항신 터신한테 빌어가지고요. 마음을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본인은 손해지만은 그 사람은 덕이 될 수 있겠죠? 싸게 들어오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지금 신랑하고 살면서 제가 안 되면 신랑이라도 좀 잘 돼야 둘이 안 맞아. 안 맞고 그걸 다 떠나서. 사주가 안 맞으니까 안 풀리죠. 그 말이야. 안 맞으니까 안 풀리죠. 본인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돼요. 서로 불만이 생기고 안 풀리고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남편도 따지고 보면은 성품이든지 뭘 보면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본인 사실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본인이 뭐든지 해결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남자가 힘을 못 써 본인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 더 기피하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맞아서 그렇다고 그러니 아무리 남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던 사람도요 여자가 기운이 너무 세거나 여자 사주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잖아요
남편한테 받는 복이 없으면 남편이 일을 못 하겠죠, 당연히. 그 뭐든지 내 사주대로 들어와요. 남편은 혼자 던져놓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하면 오히려 펴질 수도 있어요. 남편이 게으르거나 일 안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돈을 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운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종종 생겨서 그쵸.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그냥 놀고 먹고 여자한테만 받아먹고 싶어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을 하고 더 벌고 싶은 사람인데 안 되니까 아둥바둥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금전 때문에 힘드니까 서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 보기엔 되게 좋은데 둘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맞아요. 네. 근데 속마음은 달라. 서로 서운해. 그리고 본인이 기운이 많이 세요. 그래서 왜 팔자 세다? 기 세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엄청 겉으로 많지. 보면 천상 여자고 한데 기운 자체는 남자 사주.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내가 총대 메야 되는 사주. 그러니 남편이 해결 안 해주죠. 옆에서 도움이 안 되죠. 같이 의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듯 하다 했잖아요. 그것 또한 본인도 서러워요. 그래서 애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어떻게 합의해라 성격이 그러면 합의해라 어떻게 하겠는데 제가 볼 땐 두 분 떨어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주말 부부로 지내든 지역을 따로 있든 이혼은 안 하더라도요.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남편도 남편 알아서 하게 하고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돼. 애한테만 서로 충실하면서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근데 본인도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서운할 때마다 서운할 때마다 헤어져야 되나 어쩌나도 했는데 안쓰럽지만 본인 사주에 그게 있으니 그러면 내 사주를 인정하고 내가 더 열심히 또 살면 돼요. 애한테 최선 다하고 서로 각자 애한테 최선 다하고 제가 볼 때 서로 다른 인연을 만나는 게 나아. 아, 그 정도예요? 근데 저희 되게 연애를 엄청 오래 했거든요. 연애 오래 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결혼해서부터 잘 살아야죠. 그게 안 되는데 다들 연애할 때 좋았는데 결혼해서 힘드니까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금전이 안 풀리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엄청 잘 벌면 한쪽이 못 벌어도 돼. 요즘은 남자가 못 벌어도 돼요. 능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여자가. 근데 지금 본인이 그것도 아니에요. 나 맞아요. 혼자 벌어서 총대 맬 수도 없어. 그러니 차라리 분리가 되는 게 나아요. 이혼은 안 하더라도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냥 자유를 주고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해라. 오히려 운이 더 좋아져. 본인 귀에 눌려. 눌려서 그래요. 그러니 본인 사주에 그리고 금전 손재가 있으니 이런 데를 걸리는 거예요. 여기 문서를 잘못 잡아가지고 손해보고 팔아야 되고 본인은 문서로 돈을 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벌고 거기서 적금을 뭐 넣던가 해서 이제부터 봐요. 얼마부터 그죠? 티끌 모아 태산 같아. 맞아요. 하지만 본인은 투잡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두 가지는? 네. 그 정도로 본인이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의 일은 있고 하나는 조금 투자를 해놓는다다. 그렇다고 주식을 투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로서 투자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거 잘 사가지고 불어놨으면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잘 잡아야 돼요. 잡을 때 꼭 물어보고 상담해보고 잡으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대로 하면 본인은 손재가 많아요. 실수가 있어. 다른 건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금전에서는 손재가 일어나니까. 그게 본인 사주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수 안 할 것 같고 실패 안 할 것 같은데 또 있어요. 또 있어. 사람 좋고 성실하고 착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고 솔직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돈 때문에 지랄이네.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물어보시고 네. 잡으시고 터에 방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꼭 하시고 싶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네.